음악과 인터넷, 사진 찍는 것을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던 동갑내기 여자아이 둘이 모여 앨범을 냈습니다. 담백한 목소리로 20살 청춘의 노래를 부르는 신인 듀오 1984와 함께 그녀들의 음악 얘기 오늘 일요야설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자, 일요야설 무대 오늘의 주인공 1984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거 해야 돼요. 올레! 막 이거. 그거는 네. 그 광고 스팟 멘트에는 막 두 분 예! 하셨던데. 그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무 좋아서요. 아, 진짜? 네, 저희 진짜 소원하던 라디오 천국의 출연이에요. 아.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왜 안 불러주나? 아, 그랬군요. 아, 죄송합니다. 늦게 불러가지고. 예. 아, 그래도 너무 좋아요. 자, 먼저 직접 또 한 분씩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1984의 김정민입니다. 노래도 하고요. 노래도 만들고요. 수경이랑 노는 게 재밌습니다. 네, 김정민 씨. 네, 안녕하세요. 1984에서 예, 작곡, 편곡, 연주, 개그들 맡고 있는 우수경입니다. 자, 우수경 씨. 사실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구면이에요. 그 예전에 건반 세션. 네. 누구랑 같이 왔었죠? 짙은 미스티블로요. 네. 어, 그 두 분이나 봤었는데. 네. 그때 마지막에 오셨을 때 저한테 앨범 한 장을 드디어 앨범이 나왔다고. 그게 벌써 몇 달 전이에요. 네. 네. 세 달 전이요. 세 달 전. 네, 세고 있었어요. 저희 분명 줬다 했는데 왜 소식이 없지? 이러면서. 아, 죄송합니다. 네, 그 앨범 받고서 아, 꼭 그 초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예. 네. 거기에 좀 향수 같은 것도 좀 뿌리고 좀 그래주셨으면 더 각이 됐을 텐데. 자, 오늘 1984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지겹도록 앞으로도 들을 질문이고. 네. 또 많이 들었을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1984. 이 팀명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아, 저희 둘 다 84년생이라서 그냥 1984. 아, 84년생. 네. 확실한 건가요? 네, 확실합니다. 네. 어, 그러기에는 좀. 아, 예. 1984. 단순한 뜻이었나요? 네. 네. 뭐 되게 요즘 소설의 제목으로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뭐 조지 오웰이나 무라카미 하루키나. 근데 없어요, 뜻. 1984. 네. 고민도 없었어요? 네. 유일한 후보였는데 이게 딱 낙점된 거예요? 네. 네. 어, 그랬군요. 괜히 물어봤네요. 그럼 1984라고 읽어요? 1984라고 읽는 게? 1984. 그건 또 왜 그래요? 그게 더 예쁘니까. 아, 네. 정말? 네, 짧잖아요. 네. 1984가 네, 짧아서. 네, 네. 1984라 읽으면 화나나요?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펜타포트에서. 아, 페스티벌에서? 네. 어, 서로 모르는 사이였고, 그때까지는? 네. 완전히 모르는 사이는 아니고. 네. 이름도 알고, 뭐 하는지도 알고, 누구랑 친한지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근데 말은 한 번도 못 해본 친구. 그렇지.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 네. 사람들 한 다리만 건너면 다. 네. 안다는. 네. 그 관계였던 거죠. 그렇죠. 네. 네. 어, 그래서 얼굴 탁 보고서 아, 얘가 걔구나. 네. 아, 서로가? 네. 아니요. 아. 저는요, 처음 봤는데요. 이 친구가. 네. 저한테 호의적인 거예요. 그랬나? 너 나한테 그랬나? 진짜 호의적이었어. 아, 그래? 어, 그래가지고는 정말 저는 막 크라잉넛 공연을 너무 뛰면서 보고 싶은데 아무도 저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수경이가 내가 가자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핸드폰 번호를 교환하고. 네, 네, 네. 이제 또 서로 뮤즈 봤냐며. 오. 또 문자를 교환하고. 네. 네, 집에 도착해서는 뭐 잘 들어갔냐. 네. 뭐 즐거웠다 이런 문자 주고. 네, 그랬죠. 네. 지금 이게 꼭 방송 같지가 않고. 네. 둘이 이렇게 정말 1984년생들 둘이. 네. 이렇게 떠드는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네. 들어요. 아, 그럼 그렇게 만났는데. 네. 한간의 소문에 의하면 두 분이 친해지게 된 계기가 순댓국 대문. 아, 그렇죠. 말이야? 그죠. 이게 온라인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가. 네. 새벽이었어요. 새벽 2시 반 정도 됐나? 네. 그때
아, 너무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그 끊임없는 대화 중 하나가 먹고 싶다라는 얘기였거든요.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러다가 순댓국 먹고 싶다 했는데. 둘 다 순댓국에 딱 필이 통해서 그럼 만나자, 먹자. 그래서 택시를 타고. 교대 앞에서 만났어요. 거기 이렇게 학원 많은 데서. 아니, 그럼 두 분 다? 네. 자취생이에요? 아니요. 자취생은 아니고 이 친구는 가족들과 예 살고 있고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랬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댓국을 같이 먹으면서 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친해졌어요. 네. 거기다 페스티벌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됐고 네. 왜 같이 음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경이는 20년 동안 피아노만 쳤어요. 20년 정말. 동안? 에이, 아니야. 피아노만 친 거 아니고 미디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음악이잖아. 네. 근데 저는 너무 관심사가 다양한 거예요. 근데 네. 그중 하나에 딱 교집합이 된 거죠. 어. 그래서 밤새 막 음악 듣고 또 이 노래 뭐 좋더라 뭐 좋더라 뭐 좋더라 막 이러다가 네. 해가 뜬 거예요. 어, 얘기하다가. 네. 네. 어. 그러던 도중에 네. 제가 남자친구랑 싸운 거죠. 어? 싸우고 네.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 득음을 했어요. 속상하면 득음. 네, 그렇죠? 그분이 오신 거예요. 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어. 오셔가지고는 저한테 멜로디와 가사를 내려주셨어요. 그 전까지 전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전 지금도 코드 몰라요. 오. 네, 지금도 코드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MP3, 솔직히 카메라에, 왜냐면 제가 원래 영화 전공했거든요. 영화? 네, 그래서 MP3보다 카메라가 더 익숙한 도구라서, 네. 카메라 틀어놓고는, 혼자서 흥얼흥얼 막 걸었어요. 그, 먼저 가사 나오고, 그 다음에 멜로디 붙여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오디오만 받은 것도 아니고, 비디오까지 같이? 네,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비디오 트랙 없애고, 오디오 파일을 딱, 파일로 만들어서 수경이한테 보냈어요. 또 수경이한테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네. 그거를 듣고 코드를 한 몇 초 만에 싹 다 붙이고 싹 해가지고 녹음해서 녹음해서 보내주세요. 그 멜로디를 듣고 떠오르는 코드들을 붙여서 피아노 반주를 입힌 다음에 이 친구한테 보내줬더니 듣고 좋다고 우리 이런 식으로 음악하자 음악할까? 뭐 이렇다가 된 거예요. 저는 역대 1위화절 무대사상 전 무슨 지금 개그우먼 듀오가 나와가지고 서로 장수팔 고춘자 막 서로 얘기가 펑펑펑 튀어가지고 지금 고개를 돌리면서 보고 네. 있느라고 정신 없으시죠? 아 알겠습니다. 야 네. 저는 사실 그 수경 씨 전에 봤었을 네. 때 굉장히 단아한 소년 줄 알았습니다. 아, 단아해요. 단아하지 않은데?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는 단아해져요. 네. 아 네.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작품이 뭐였어요? 지금은 아직 담기지 않은 곡인데 We Can Go Anywhere 이라는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그게 거짓말이다라는 너의 얘기예요. 나름 좋은 곡인데 저희 그 선곡 첫 번째 앨범에 담기는 기준에는 함량 미달이었죠. 네. 네. 그러면 아까 그분이 오셔가지고 쓰신 곡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그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 또 가사 알아? 나 가사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헤어질 위기에 처한 여자가 그 비통한 심정을 가사로 쓴 그런 내용이에요. 영어 가사였어요? 영어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네. 네.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뭐 남자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갖고 실연을 당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지는 못했지만 그게 지금까지 네. 이어지고 있어요. 늘 저는 이렇게 연애를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 수경이는 또 저러는가 보구나 하면서 네. 이제 그분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그러면 정민 씨는 지금 남자친구가 있어요? 네, 제 남자친구 있죠. 아, 그럼 네. 수경 씨는? 저도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근데 네. 그 사람은 몰라요? 아니, 그분도 아시고요. 어, 근데 네. 받아주질 않아요, 아직? 친구일 뿐. 아니요, 서로 이제 그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본인 생각만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 그분도 네. 확실히 지금 당기고 밀고 뭐 같이 하고 있는 네, 거죠? 네, 네. 얼마 동안 밀당을 했어요, 지금? 밀당 한 2년 했거든요. 그럼 연애 네. 경험은? 저 연애 많이 해봤는데요. 수경이는 네. 한 열 번? 응. 열 번 했어요. 어, 진짜? 네. 네. 그리고, 아,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그렇게 막, 얘도 남자친구랑 그래서 비통한 심정을 끌어안고 있을 때, 저도 사실 그때 계절이 11월이라서 되게 외롭고 좀 쓸쓸하고 했거든요. 그렇지. 옛스타랑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네네. 그때 저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냐면, 네. 토이의 기다립니다. 이건 명곡이라며. 서로 막 그런 BGM으로 선물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그 핸드폰으로 충전해가지고 수경이한테 선물해줬더니 또 감동해가지고.
잠깐만. 누가 섭외했어요? 어, 알겠습니다. 한 달, 한 달가량 메인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어, 네. 그 노래를. 네. 아, 거기에 좀, 잠 생각해보자. 처음에 어떻게 하더라, 그 노래가? 머리를 짧게 새로 했어요 하면서 맞아요. 근데 제가 또 배신을 때렸어요. 왜 왜? 그 바로 제가 남자친구랑 홍콩 갔거든요. 그래서 본보야지로 바꿨죠. 네, 저는 이제 이 친구가 헤어졌단 말 다신 안 믿어요. 잠깐만. 네. 아니 사실 이렇게만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미모의 여인들이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미모입니다. 네. 어, 미모죠. 굉장히 아름다운 두 분이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 앨범을 낸 만담 듀오 네. 1984의 네. 그 노래 가운데에서 오늘 첫 곡 한 곡 라이브로 좀 직접 청해서 듣고 또 얘기 나눌게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첫 번째 앨범의 네. 첫 번째 트랙에 있는 우산이라는 곡입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984의 노래 우산 들어봤습니다. 직접 또 연주와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앨범으로 좀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씨가 너무 예뻐요. 꽃그림 가운데 1984 청춘 집중이라고. 네. 청춘 집중이라는 말 참 두 단어가 안 어울리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두 단어가 잘 붙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네. 청춘 집중. 네. 이게 무슨 의미에서? 어, 제가 예전부터 항상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춘이라는 이 시절에 그리고 또 청춘이라는 내 삶의 태도에 네? 좀 더 집중해서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랬군요. 어, 되게 멋진 뜻이구나. 예. 누가 지은 거예요? 이 친구가요. 저는 주로 음악을 만들고 이 친구는 그 외에 메시지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어. 글 쓰고 이러는 거. 저는 잘 못 쓰거든요. 글 가사 이런 거. 몸 쓰는 일을?
그렇죠. 뭐 밤새고 작업하고 이런 건 제가 하고. 잘해요. 둘이 잘 만났구나. 네. 예, 저는 동시다발이 안 되거든요. 저는 정말 한 번에 10가지 해요. 멀티태스킹 가능한. 네, 그게 가능한. 아, 그렇군요. 네. 이 글씨체가 너무 예뻐요. 이거 누가 쓰신 건가요? 그 광고 감독, 실프 감독이신 백종열 님이 쓰셨는데요. 네네. 저희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네. 아, 백 감독을? 네, 네. 한 번도 본 적 없고 저희가 막 그니까 제가 디자인 뭐 영상 이런 게 좀 전공이다 보니까 자켓도 첫 앨범인데 너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그 소속사에서 정말 저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강조하세요. 정규 앨범보다 돈 더 드렸고 그리고 수입지라고. 아, 수입지라고? 네, 수입지라고. 진짜 강조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만져봐도 아실 거예요. 그 네. 재질이 그 소장 같은 완성품이랑 굉장히 네. 다른. 아, 죽겠다. 아, 예. 아,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입지라는 수입지. 거를.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백 감독이랑 굉장히 친해요. 와, 그래서 안부 좀 전해주세요. 아니, 저희 한 번쯤 뵙고 싶다고. 꼭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 쭉 내용을 봤더니. 여기 땡스2를 제가 좀 그 유심히 좀 보는 편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 좀 재밌는 거 중에 하나가 네. 내 감성의 고향 FM 음악도시라고 써 있어요. 아, 좋아하셨나 봐요, 그 방송을. 네. 정말 사랑했죠. 그 두 분 다? 네. 아. 실은요. 네. 저는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서는 모 월드 네. 클럽 유열의 라디오 전국 회원분들도 계세요. 아, 예,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출연한다고 글도 남겼거든요. 아, 거의 회원이세요? 네. 정말 그 적극적인 여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 두 분 다 회원이세요? 아니, 저는 아직 가입은 못했다만. 네. 제가 좀 네, 가입해서 괜히 막 저 이직했어요. 저 라디오 천국 출연해요. 막 이런 거.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 노래 좋다고 이렇게 보편적인 노래인가? 그 게시판에 올리면 하나하나 다 감사합니다. 달고. 아. 검색어 1984 맨날 쳐보는데. 네. 글로 가지.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앨범에서 봤더니, 루사이드 토끼의 선영 씨가 참여를 하셨나봐요. 네, 선영이가 기타를 두 곡 연주해줬어요. 아. 인산이랑 지구별에 태어난 너의 운명. 네. 두, 이 지금 1984와 루사이트 토끼는 포메이션이 좀 비슷해요. 예, 네, 비슷하고요. 예, 네, 친해요, 개인적으로. 네. 정말 친하고. 네. 라이벌 관계 아니에요? 에이, 아니에요. 친구들이 훨씬 어리고 이쁘죠. 너무 예쁘고 착하고. 네. 훨씬 곱죠, 진짜. 그리고 서울아이에도 코러스로 참여해줬어요, 예진이도. 네, 그리고 제주소년. 예, 네, 제주소년은 상봉이 오빠. 네, 상봉이 오빠가 기타를 멋지게 쳐주셨고. 네, 제주소년하고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뭐 어리다고 해서 17, 18 이런 거 아니고 20살, 21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서. 지튼도 참여를 해주셨고요. 네, 지튼 오빠는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네. 늘 같이 다녔으니까. 네, 그치. 요즘도 뭐 일주일에 한 5번을 보는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자주 봐요, 지튼 타로. 정말? 네. 그러면 그런 분들 이렇게 섭외를 하고 했을 때 얘기 듣기에는 굉장히 느긋하게 작업했다고 들었는데. 아우, 저희 정말 빠듯하게 작업했어요. 빠듯하게?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튼 오빠 라디오 천국 그때 나왔었잖아요. 그때 저희 집에서 합주를 했는데 네. 오빠 온 김에 우리 거 녹음 좀 하고 가 이러고 네. 빨리 녹음. 아, 연습해야 될 때. 네. 네. 작업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선요, 저희가 그 전에도 앨범 작업을 하기 전에도 네. 공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앨범 작업을 먼저 했어요. 왜냐하면 둘이 좀 형태가 다른 밴드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곡을 좀 만들어 놓고 네. 그다음에 공연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기타, 베이스, 드럼이라는 악기를 힌트를 얻자. 그래서 네. 합주할 때마다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했었거든요. 네, 저희 정말 지독하게 했어요. 네. 그 모니터 해가지고 진짜 드럼이 하이에서 어떻게 쳤는지 키가 어떻게 쳤는지 다 카피한 다음에 다 얘 미리로 똑같이 찍고 쳐주세요 막 이러고 그중에 좀 별로인 건 버리고 아유. 예. 진짜로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담긴 다섯 곡은 편곡이 가장 어려운 다섯 곡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꼭 느낌이 그 어떤 동대문에 있는 옷상 그 가게에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러고서 다 좀 들려보고 올게요 그러면 되게 막 미안해질 것 그렇죠, 같아요. 저, 네. 두 분 기술이 남다르지 않은데요. 네, 네 진짜.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저희 친구들이 저희 도와준 친구들이 네. 거절을 못했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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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정말로.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네,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잘 되고 나서 연락 좀 해봤더니 너무 뒤였는지 그때. 그러면은. 원래 두 분이 하고 있는 일이 따로 있다고 에이. 들었어요. 먼저 수경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유명한 연주자. 예, 그리고 참여했던 앨범도 많아요. 네. 커피 프린스 1호점부터 시작해서 에이. 캐스커 등등도. 네, 네. 지금도 세션 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세션 활동하고 있고 지금은 동덕여대 실용음악과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아, 대학원에? 네. 작곡 전공. 작곡 전공도. 네. 그리고 정민 씨는 출판사에 그러니까 제가 출판사에 다니는 게 저도 신기해요. 원래는 영화 만들고 또 공연 영상 일하고 이랬었는데요. 네? 음악 좋아해가지고 실은 원래 영화 전공이었는데 20살 때 제 남자친구가 음악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오빠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공연 영상 일도 하게 된 거예요. 두 분 남자 참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저는 only one. 예, 예. 뭐야 나는 뭐. 나는 뭐. 수경 씨 남자 참 좋아하나 봐요. 아니요 저 제가 먼저 남자 얘기 꺼내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84년생인데 10명 이상을 사귀었다고. 아이 그거는. 예 그래. 시집 다 갔다. 그럼 출판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세요? 책 좋은 책 알리는 일이요. 아 홍보 마케팅. 네. 아 알겠습니다. 어쩐지 마케팅 담당이라서인지 수입지부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지금까지 10년 넘게 DJ를 했는데 가수분이 나와서 수입지 썼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처음 들어봐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곡을 좀 청해서 네. 들어볼게요. 어떤 곡 들어볼까요? 한동안 멍하니라고 저희 첫 번째 앨범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노래예요. 이거 그래도 좀 뭐 자랑할 만한 뭐 아니면 좀 팁을 좀 주신다면? 라디오 천국에 한 번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한 번에 파급 효과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클럽 가입하신 분들 꽤 되더라고요. 몇십 명 돼요.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 한번 해보죠. 직접 연주로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았어 작은 방 너의 의미 없는 말 내게 떨어져 퍼지고 물드네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만 바라보 이틀 살 날 보내다 너의 얼굴 마주 앉으니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순간의 감정들 흔적으로 내게 남겨져 이 지구해까지 나를 보내
1984의 한동안 멍하니 들으셨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예. 특히 수경 씨 목소리가 여자 유희열인데요? 아유. 창법이. 예, 사실 저는 노래하는 상황만 닥치면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딱 그 네. 마음이거든. 피아노 네. 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어, 살 것 같아요, 피아노만 치면. 나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피아노 치면은. 그러니까. 근데 노래는, 참. 사실 이렇게 막 떨리잖아요, 들어보면은. 근데 네네. 그게, 뭐 이렇게 너무 슬프고 막 그래서 떨렸다기보다는. 네, 네. 노래가 떨린 거지. 네, 그리고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아, 지금? 네. 어. 막 기침도 못하고 쾌쾌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꾹꾹 지금 참고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성대결절이거든요. 늘 일상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안 멍하니 제가 노래 나오면서 가사를 유심히 들어보는데 너무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네. 어느 부분이냐면은 지구 해까지 나를 보내고는 해라는 말이 너무 이게 밟히네요 제 눈에. 정민이 중학교 때 물상 이런 것도 되게 잘했대. 저는 과학 소녀였어요. 수학 소녀. 네. 하다못해 저는 예대 다니면서 수학과에서 돈 벌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지구에서 깊숙한 곳 핵 그리고 아. 하늘 위 성층권 뭐. 아, 가사 중에 막 핵 지구 에이. 핵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재밌어서. 그러면 두 분 아까 공연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첫 번째 공연 날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네. 언제였어요? 위험했어요. 수경이의 아주 정치적인 발언. 아, 네. 그때 언제였는데요? 5월 맞지? 네. 어,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처음 공연 어떤 분위기였어요? 사실 뭐 그런 발언을 한 것도 그렇지만 제가 사실 비둘기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네. 네, 홍대 프리마켓에서 공연했는데 야외에서 비둘기 한 몇십 마리 몇백 마리가 막 머리 위에서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네. 되게 공포에 질려서 어. 벌벌 떨며 공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그날 네. 얼마에 벌었어요? 그날 얼마 벌었지? 2만 7천 원. 2만 7천 원? 그렇게 네. 많이 벌었어? 네, 그거 가지고 치킨 사 먹었어요. 아, 야, 지금 헷갈려. 왜냐하면 만 원만 넘어도 되게 귀해요. 어. 진짜 공연하는 거는. 어, 첫 번째 공연 치고는 되게 수입 좋았다. 네, 치킨 두 마리 사 먹었던 것 같아요. 맞아. 어. 맞아? 아니 나름 저희는 2만 7천 원 벌었으면 그중에 한 1만 5천 원은 세션 페이도 줘요. 어, 1만 5천 원 가지고. 네. 진짜로. 어, 차비해라. 네. 네, 그래서 4만 원 들어오면 네. 3만 원 드리고. 오, 네. 좋은 밴드구나. 네. 그러면 첫 번째 단독 공연은? 단독 공연이 그때 홍대 클럽에서 했는데 10만 원이 오. 주셨나? 네. 수익이 그렇게까지는 안 나는데요. 네. 거기 사장님이 델리 스파이스 드럼 치는 재혁이 오빠였어요. 오. 그래서 되게 잘해주셨어요. 오, 네. 예쁜 또 후배들 왔다고 네. 잘 챙겨주셨고. 네, 그래서 또 세션페이 5만 원 드렸나? 아니야, 4만 원. 4만 원? 네. 맞아, 4만 원 드리고 우리는 스파게티 사 먹고. 네. 소박하죠?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관객은 몇 명 있었어요? 관객이요? 네. 아 그래도 수지타산은 한 25명 있었나? 네. 그래도 이윤이 떨어지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뭐 그 재혁이 오빠한테는 미안한 것보다 그 언니들 사정 언니들한테 정말 민폐 끼치는 걸까봐.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윤이 남는 공연만 하고 계시는 네. 자 1984 여러분들 두 분이 이제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84년생 동갑내기 분이시고 공통점이 두 분 다 서울이 고향이세요. 네. 네. 어디 서울 어디예요? 고향이? 태어나서 자란 곳. 전 잠실이고요. 잠실. 저는 숙대 있고요. 남영도. 네, 네. 어, 네. 그랬군요. 강남 아이야 강북아이. 오, 진짜 그러네. 네. 오. 근데 평소 때도 그래요. 아, 평상시에도. 네. 어, 딱 그 분위기는 아니에요. 넌 네. 강남 럭셔리고 뭐 나는 강북 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오늘 옷만 보세요. 옷만 봐도 좀 그래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옷만 보면 진짜. 근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좋아. 니네 종료 좋잖아. 효창공원 있고. 네. 알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 앨범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다의 경험담이죠. 네. 어, 어떤 일들이 주로 가사에 담겨요? 우선 우산은요. 한 곡 한 곡 얘기해도 돼요? 네, 근데 뭐 뭉뚱그려서 얘기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짧게. 아, 우산은 실은 선물하고 싶은 건데 남자친구가 사준 우산 보고 만든 거고요. 지구별에 태어난 너의 운명은 세일러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달빛을 보면서 만든 거고 서울아이는 코엑스몰에서 만든 거예요. 삼성동 테헤란로를 걸으면서 네.
삼성동 테헤란로를 걸으면서 만든 노래예요. 꽃집 아가씨의 봄날. 수경이가 꽃집 딸이라서 만든 노래. 아, 꽃집 아가씨요? 네. 말로만 듣던 꽃집 아가씨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이럴 때 수경이는 대목이라서 네. 진짜 꽃 팔아요. 네. 아, 직접. 네. 숙대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동안 멍하니는? 이거는 이거는 홈피. 홈피. 네. 홈피를 멍하니 보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럼 음악 시작하기 전에 좀 즐겨 듣던 뮤지션이나 노래들? 예, 저는 음악을 5살 때부터 시작했는데요. 제 그 청소년기의 모든 향수는 토이의 음악이 있어요. 에이, 여기. 오늘도 버스 타고 오면서 들었어요. 아, 정말. 예, 길에서 만나다 이런 거 듣고. 감사합니다. 예, 가을이니까 네. 예, 그런 거 길 걸으면서 들으면 진짜 찡하더라고. 아니 근데 저번에 봤을 때 존경심이라고는 전혀 눈꽃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눈빛으로. 괜히 막 그런 거 새침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요? 땅이 아니에요. 진짜 물론 다른 가수들도 좋아는 하지만 토이 공연 중에서 정말 놀랐던 거는 네? 작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때 다 따라 정말 이게 우리 시대의 디너쇼구나.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머릿속에 내장되어 있는 가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남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따라 부르면서 희열이 느껴져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도 따라 불렀으니까. 자. 정말 그 어떤 아이돌 스타들보다 저희한테는 짱이에요. 자. 자. 실은 산울림도 좋아하고요. 비틀즈도 좋아해요. 네, 그 가운데는 현림이 계시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디너쇼라 그러니까 갑자기 한 20년 뒤가 확 생각이 나면서 왠지 거북선에서 확 나오고 있을 것 같은 북치면서. 자, 세 번째 연주 어떤 곡 들어볼까요? 예, 꽃집 아가씨의 봄날. 아, 진짜 꽃집 아가씨가 불러주는, 만든 그 예. 곡을 한번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꽃집 아가씨의 봄날 1984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또 이 곡은 또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네. 자, 오늘 일요일 설문대 주인공 1984. 정규 1집 언제쯤 나와요?
모르겠어요. 네. 원래는 바로 작업할 계획이었는데요. 네. 좀 진짜 청춘에 집중하다 보니까 서로 하고 싶은 게 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정규 1집이 아니어도 요즘 되게 다양하게 음악을 발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녹음 한 곡 해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이제 생각날 네. 때마다 한 곡씩. 아줌마 돼서도 하고 할머니 돼서도 하면 좋겠죠? 아, 그래서 이름이 1984예요, 네. 저희가. 아. 저희가 소녀시대는 아니잖아요. 네. 아니, 소녀가 아니면 그래도 제주소년이 오빠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어, 그렇군요. 아니, 1984 같은 팀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그, 어떻게 정민 씨나 수경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너무 음악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생활에도 충실한 사람이 만드는 음악 있잖아요. 네. 그런 음악도 때론 되게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반짝거리면서. 근데 음악이 너무 먼저여가지고 생활이 음악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네. 안 즐겁잖아요. 네, 저는 계속 그랬어요. 1984 하기 전에. 어,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숨통이 트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어깨에 힘 빼가지고 음악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조여 오더라고요. 수경이는 네.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열심히 연주자의 길을 걸으며 한 달에 40만 원씩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거든요. 아. 아니, 그런 얘기 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근데 진짜로 너 멋있다? 그러면 1984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돼요? 저는 우선 하고 있는 일 재밌게 잘하고 싶고요. 맨날 출근하는 것도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되게 많기는 한데 그냥 책 많이 읽고도 좋은 책 있으면 재밌다고 얘기해 주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내년에는 유학 갈 계획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때요, 계획은? 저는 이제 석사를 마치고 저 또한 오박사의 길로? 저 또한 남미로 어. 네. 유학? 버스킹하러 갈 계획이에요. 버스킹? 네. 혼자? 네. 아, 정말? 네. 노래, 연주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노래는 뭐, 가급적 안 하려고. 아, 멋있다. 남미로? 네. 네. 제가 탱고를 너무 좋아해서요. 정말? 네. 죽기 전에 한 번은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르헨티나로? 네. 야, 그럼 피아노도 가서 직접 탱고 연주를 하고. 뭐, 일단 가보려고, 악기 이렇게 싸들면. 원래는 수경이가 여행을,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봤었어요. 1984 시작할 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는데, 수경이를 위해서 여행해서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네. 같이 여행 가자, 친구야. 영어를 잘 못해도. 이런 가사인데. 이번에 갔다 왔어요. 네. 태국 여행 갔다 왔어요. 패키지. 아. 네. 그래가지고는 왜 네가 정말 다 얘기해? 난 너에 대해서 잘 아니까. 네. 그리고 저도 1984 음악 외에 제 개인 앨범도 지금 준비 중이고요. 야, 네. 자유로운 청춘들이구나. 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네, 서로를 네, 구속하지 않아요, 저희.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이게 객관적으로 모니터도 해주고. 네. 멋있어요, 멋있어. 네.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났을 때도 이 모습 그대로였으면 좋겠네요. 네. 네. 또 자,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만 주시면 저희는. 왠지 언제나. 운명적으로 또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이 앨범 내에서 한 곡 청해서 들어볼게요.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인데요. 네네. 서울아이라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서울아이를 들으면서요. 오늘 일요 예설 무대의 주인공 유쾌한 두 분, 1984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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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심하기도 하지 없으면서